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옷 시리즈가 이제 풀체인지가 되어서 10월부터 계약을 받고 있는데, 또 저희 호피디님이 또 옷 시리즈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8세대로 G60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와요. 사실 저도 요즘에 A8이 차가 너무 커가지고 강남에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식 주차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차 크기를 이제 조금 줄여야겠다, 출퇴근하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번 나온 옷 시리즈, 아, 디자인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존재감을 딱 뚜렷이 빛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옷 시리즈로 돌아가야 되나? 왜냐면 제 인생 첫 수입차가 옷 시리즈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괜찮은 점은 옷 시리즈가 풀체인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E클래스보다도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장 기본 모델인 520i 후륜 모델이 6,940만원에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벤츠 E250 후륜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이 아직 풀체인지 전임에도 불구하고 7,050만원이에요 아, 풀체인지 돼도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니. 그리고 가장 최상급 모델인 530i M스포츠 패키지 X드라이브 모델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8,87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E350 포메틱 AMG 라인이 현재 가격이 9,540만원이란 말이에요. 일단 뭐 가격 정책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리고 E클래스가 또 풀체인지 돼서 나오잖아요. 그 모델은 당연히 가격이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일단 가격 정책은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일단 차 크기가 플래그십 세단에 숏바디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필적할 만큼 크기가 커졌어요. 일단 전 모델 G30하고 비교를 해보면 높이는 35mm가 올라갔고요. 이러니까 좀 더 존재감이 살아나죠. 차폭도 30mm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길이가 이제 95mm가 늘어나서 드디어 차체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휠 베이스도 20mm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도 커졌는데 차체도 커졌어요. 모든 게 다 웅장해졌단 말이죠. 하지만 아, 이렇게 되면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기계 주차장은 못 들어가고, 야, 이거 또 난감해지는데 이거. 네, 경쟁차 라이벌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전장 길이만 해도요, 현행 E클래스하고 현행 G80보다도 길어요. 딴 것들은 다 이제 4m인데 이 차는 이제 5m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전고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벌 차량들에 비해서 제일 높고요. 아, 역시 제네시스 G80이 휠베이스에 가장 넓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가장 웅장하죠. 뒷좌석 공간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만약 저는 산다면 내연기관을 살 거긴 한데, 드디어 이제 5시리즈 전기차인 i5가 나왔어요. 하, 또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현재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M60 모델이고요. 그릴이 전형적인 세로 그릴, 돼지 콧구멍에서 살짝 이제 좀 가로 그릴로 바뀐 게 보이죠. 아,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이 되게 멋있고, 꽉 막힌 그 전기차 그릴들 알죠?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야, 사실 저는 그 i4 모델이나 iX50 모델 있잖아요, 이런 모델들 앞에 그릴 진짜 그게 다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능도 너무 좋고 차도 잘 나가고 하는데, 야, 사실 우리가 디자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i5 디자인은 굉장히 좀, 아, 멋지고 하이테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칭찬해 줄 만합니다. LED 면발광이 쫙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또 이게 웃긴 게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M스포츠 패키지 에만 적용이 되고, 530i는 이제 M스포츠 패키지나 아니나 둘 다 적용이 돼요. 야, 이거 밤에 달리면 도로에서 존재감이 좀 나겠는데. 아, 참고로 전기차 i5는 모든 등급에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돼요. 아, 일단 요 내연기관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전차 중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전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출력 같은 경우도 520i 같은 경우는 184마력에서 190마력까지 오르고, 야, 우리가 가장 인기 모델인 530i 엑스드라이브는 252마력에서 258마력까지 늘어났네요. 야, 토크도 늘어났어. 최대 출력 구간 RPM이 5000에서 이제 4400까지 해서 최대 출력이 터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럭셔리 모델이랑 M스포츠 패키지랑 이제 서스펜션이 다른 거. M스포츠 패키지를 가야만 이제 M서스가 달려서 좀 더 단단하고 묵직한 주행이 가능하기는 한데, 솔직히 그냥 외관의 멋 간지 아닙니까? 그래서 M스포츠 모델이 좀 인기가 많죠. 하지만 또 부드러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럭셔리로 고르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여기서 보시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M스포츠 패키지만 딱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530i 사란 얘기야 뭐야 이거 완전히.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를 가야 이제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523D 엑스드라이브부터는 이제 전부 다 하만카돈이 들어가게 되네요. 지금 럭셔리하고 M스포츠 패키지는 가장 큰 게 이제 디자인이 달라요. 특히 범퍼 디자인. 확연히 좀 강력해 보이는 거와 그리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휠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제 뭐 M스포츠 패키지는 이제 4P의 블루 색상이 들어가고 M 서스펜션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이제.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520i와 530i의 M스포츠 패키지여도 또 휠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고, 아, 요 이제 BMW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네. C시리즈에 들어갔던 거. 근데 사실 요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이게 좀 너무 과하다는 분들도 있고 화려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젊은 카푸어의 인생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좀 빛나줘야죠 차에서. 아, 요번에 실내 디자인은 진짜 과감하게 잘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또 얘네가 금나누기를 해놨어요. 크리스탈 룩 있죠. 요거는 또 530i부터만 들어간다는 점.
그냥 좀 다 넣어주지. 또 이제 우리 순수 전기차 i5로 넘어가다 보면 일단 가격이 후덜덜하긴 해요. 근데 일단 성능부터 좀 볼게요. 일단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제 신출력이 250kW로 마력으로 한 사람 340마력대. 어우 역시 BMW답게 마력대는 확실히 높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비해 제로백이 엄청 빠르진 않네. 6초가 나오네요. 배터리 용량도 이제 81.2kW시로 경쟁 모델하고 거의 도찐개찐이다. 근데 이제 1회 충전 전기 주행 거리가 살짝 좀 짧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실제 주행해 보면은 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BMW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 장착 기준이에요. 그래서 19인치나 20인치를 넣게 되면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도 DC 콤보를 이용하면 와 급속 충전 빠른데 이제 점점 이거 빨라지는 추세로 나와야 사람들이 좀 전기차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트렁크 사이즈도 좀 더 넓고 공차 중량도 경쟁차에 비해서 좀 가볍네요. 자, 후륜구동 축에 에어 서스펜션 기본 탑재. 야. 자, 또 에어 서스펜션 빠잖아요. 요거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가격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표를 좀 살펴보면 i5 e-drive 40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의 후륜구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세 가지 뭐 럭셔리하고 M스포츠 패키지하고 M스포츠 패키지 프로까지도는 아니네. 아 이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M스포츠 패키지 프로부터 이제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돼요. 파킹 어시스턴트도 이제 M스포츠 패키지 프로부터 들어가게 되고 다행히 크리스탈 내장은 전 모델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건 좀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기본 M스포츠 패키지까지는 이제 하만 카돈 사운드가 들어가고 프로 모델부터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가 들어가요. 야 근데 가격이 이제 9,390만원부터 1억 3,89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5 M60 X드라이버 있죠. 초고성능 모델이거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출력이 601마력에 79.5토크 미쳐 날뛰네요.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361km 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실주행 가는 거리는 400km는 좀 넘을 것 같고요. 이제 M 전용 미러캡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 포함되네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제가 유턴할 때 늘 보여드리는 후륜 조향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차체 길이가 5m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줘야 유턴할 때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나 이제 주차할 때도 편할 수 있고요. 차폭이 늘어났잖아요. 또 그 요때부터 이제 키드니 그릴 디자인이 바뀌게 되네. 그리고 이제 M 전용 디퓨저 및 스포일러가 또 다 들어가게 되고요. 뒷모습도 뭔가 좀 이렇게 플래그십 같이 말끔하게 변했는데요. 굉장히 아무튼 현재 사진에 나온 거는 M60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튜닝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셔가지고 튜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번에 i5 나온 가격 9,390만원부터 1억 3,890만원이면 좀 가격이 좀 갈등되는 가격이긴 해요. 살차가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그 벤츠 EQE 세단 그 살짝 얘기하면 좀 잘 안 팔리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면 그 가격대에 내연기관 살 수 있는 차도 너무 많고 또 SUV가 대세인 시대이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이쁜 SUV 너무 많이 살 수 있어요. X5, X6부터 막 GLE부터 아우디 막 QA까지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EQE랑 성능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은 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EQE보다는 조금 덜 나와요. 벤츠가 주행 가는 거리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력 면에서는 이제 i5가 좀 괜찮긴 한데 단지 얘는 또 후륜 모델만 나와요. EQE 같은 경우는 후륜 사람 다 나오는데 i5는 사륜하고 싶으면 또 M60을 가야 되잖아요. 1억 3천만 원 넘는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격 비교를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거의 뭐 9천만 원대 시작은 더 비슷하고 M스포츠 프로까지 가면 둘 다 이제 1억 초반의 가격대까지 보이긴 하는데 EQE가 좀 잘 안 된 사례를 보면 i5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내연기관은 당연히 잘 될 거라 보는데 저라도 좀 안 살 것 같아요. 솔직히 전체적인 차량 디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좀 웅장하게 잘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좀 개발을 한 데다가 이제 내연기관을 씌운 거기 때문에 차체가 좀 두꺼워지고 껑충 뛴 느낌도 있고 예전처럼 쫙 낮게 깔아앉은 느낌은 좀 없지만 이제 좀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은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한 디자인에 웅장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 그래서 7시리즈 같은 경우도 앞모습보다 전 뒷모습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벤츠 아우디와 같이 전부 패밀리 룩으로 이런 식으로 다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면을 보면 BMW 5에서 8.5가 최초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BMW 공조기를 더럽게 욕을 했거든요. 거의 컴맹인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뭐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너무나 터치로 많이 돼 있거든요. 아이씨 딱 켰다 하면은 옛날에 내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 MS-DOS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이야. 엔터 잘못 치면 컴퓨터 망가질 것 같아. 막 명령어를 쓰래. 뭐가 뭔지 막 야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우리 아버지 이거 두통약 사드셔야겠다 이 정도로 빡세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공조기의 느낌을 보면 살짝 좀 간편해지고 간소화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좀 하이테크하게 변했고
그리고 이제 퀵셀렉트 메뉴를 통해서 이제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 요건 이제 좀 직접 해봐야 되지 알 것 같고. 야, 테슬라 같이 이제 게이밍 기능이 들어갔어요. 에어컨솔 앱으로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사실 요거는 우리 같은 어른들이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친구들 한번 보여주거나, 그냥 주변 한 번씩 탔을 때, 야, 이런 기능이 있다.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찍을 때, 그래, 그냥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한 번씩 해보겠죠? 이거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제 애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해줄 텐데, 이게 좀 뒷자리에서 가능해야 뭐 게임이라도 하지, 앞자리에 앉혀놓고 게임해라. 난 운전을 할 테니,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글을 쓸 테니, 뭐 한속봉이야? 그래서 이 게이밍 기능은 사실 잘 쓸 것 같진 않아요. 테슬라 쓰신 분들 이거 게임 잘 하나요? 저 요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비디오 스트리밍이 드디어 가능해요. 또 유튜브 등이라고 하니 뭐 넷플릭스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연히 주행 중에는 안 될 것 같고, 세워놨을 때만 유튜브랑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해놨고, 요런 거는 잘 해놨습니다. 이걸로 저희 재벌TV 보면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요번 연도 안에 20만 가고 싶습니다.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능들, 이런 거는 너무나 좀 환영하고, 요거는 나중에 시승기 때 실제로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색상도 이제 좀 간소화돼서 나왔어요. 외관은 M스포츠 패키지만 좀 인기 색상인 브루클린 그레이라든지 카본 블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브루클린 그레이 요번에 제 X6 리뷰한 거 보셨죠? 와, 이거 실물로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브루클린 그레이가 SUV에는 어울렸는데 세단에는 어울릴까? 좀 이거는 실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일반 화이트가 좀 가장 인기는 많겠죠. 실내는 블랙, 브라운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저도 이제 차량 크기를 좀 이제 줄이고 싶고, 좀 작은 차 이런 거를 좀 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좀 5 시리즈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차체 크기도 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좀 웅장해졌고, 경쟁차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E클래스도 풀체인지 돼서 나오고, G80도 풀체인지에서 나오고, A6도 이제 언제 좀 소식이 있나요, 현재? 어쨌든 이게 다 풀체인지에서 나올 모델들이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와, 워낙 또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너무 이쁘게 잘 변했고, 요것도 이제 출고기라든지 또 우리 5시리즈 뽑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껏 좀 저희 재벌TV에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5시리즈 하면 또 방향제랑 여러가지 핸드폰 거치대랑 많이 좀 달아야죠. 그러니까 저희 또 재벌몰 괜찮은 제품들 많이 팔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제 5시리즈 희승기와 출고기, 또 5시리즈 또 이제 전시회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실물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